는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세계는 무엇이냐? 세계는 욕망은 거의 줄어든 세계예요. 욕망은 거의 줄어들었고 하지만 완전히 깨달은 세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윤회 안에 있는 세계예요. 윤회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망이 욕계보다는 욕망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욕망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세한 욕망들은 있어요. 그래서 색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세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흔히 색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무색계로 올라가면 무색계는 욕망도 거의 없고 욕망도 거의 없고 그 빛이라는 미세한 그런 어떤 형상 물질도 없답니다. 오로지 오직 순수 정신만 있는 세계. 오직 순수한 정신만 있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수 정신의 세계.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무색계를 순수한 정신의 세계, 순수한 정신의 그런 어떤 세상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오해해서 무색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인도 종교에서는 인도 철학이나 인도 사상, 인도 종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인도 종교 중에서 요 무색계,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세상을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순수 정신의 세계인, 저 무색계조차도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다. 비록 욕망은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아직 윤회 안에 있는, 윤회 안에 돌고 도는 불완전한 세계다. 그래서 어 내가 과거 전생지었던 수행의 공덕이 다 사라지게 나 되면 다시 윤회 세상에서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불완전한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를 순수 정신의 세계라고 부르지만 이 무색계도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묘계, 욕망의 세계. 색계, 색계는 이제 미세한 형상이 있는 빛의 세계, 빛,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오로지 순수한 정신만 있는 순수 정신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자꾸 불교책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계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퍼즐 맞춰지듯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아 욕계, 색계, 무색계. 아 욕계는 욕망의 세계. 아 색계는 욕망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아 무색계는 완전한 순수 정신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 속에 자꾸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고 색계로 올라가면 남녀의 기준이 없답니다. 그럼말 그대로 빛으로 이루어진 그런 빛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남자다 여자다라는 구분이 없이 이렇게 환한 광명 빛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 무색계로 올라가면 그 빛이라는 것조차 없이 그냥 순수한 정신의 세계가 무색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계는 남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고 성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애를 낳기도 하고 근데 애를 낳는 방법도 우리 인간들처럼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서로 주고 받으면 짠 하고 이렇게 어 허공에서 저절로 그 애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아 예, 그냥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어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끼로 올라가면 남녀의 기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빛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계에서는 이제 성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도 남자다 여자다라는 그런, 그런 어, 기준이 없고 오로지 빛으로 이루어진 몸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가면 당연히 순수한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순수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구분들이 경전이나 논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 욕계하면 욕망의 세계, 색계하면 색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하면 순수 광명의 세계. 그래서 욕계, 지오, 악위. 축생, 아슈라 인간을 포함해서 하늘 세계 6개. 여기까지가 6개고 3개로 넘어가면 하늘 세계 18개. 여기까지가 3개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자, 이제 하늘 세계 4개. 이게 바로 무색계다. 그래서 욕망의 세계, 빛의 세계, 순수한 정신의 세계. 이것을 3개라고 부른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력으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육도 윤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각각 존재들의 그런 세계를 세계로 나눠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 세계도 욕계, 여섯 개 하늘, 색계 18개 하늘, 무색계, 네계 하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욕계 하늘 세계 태어나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욕계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사천왕들이 사는 사천왕천 저 제석천 인드라신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그다음에 무슨 야마천, 무슨 화락천 도솔천, 타와자제천 이런 이제 여섯 개 하늘 세계는 욕계, 욕망의 세계로 이루어진 이 하늘 세계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계 위에 있는 요세 개는 세 개라는 하늘 세계는 복을 많이 지은 것만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답니다 복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마음의 수행을 많이 해야 이마음에 닦는 수행을 많이 해야 새끼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보다 더 수준 높은 하늘세계가 새끼가 되는 거죠 새끼요 명상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에 깊은 경지가 이루어져야 새끼 3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무색계 이 무색계라는 이 가장 위에 있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려면 태어나려면 단순히 명상을 많이 해서 닦은 것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정말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고 심오한 명상을 닦아야 저 무색계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의 하늘 세상은 복을 많이 지으면 태어날 수 있고, 색의 하늘 세상은 명상을 많이 해야 태어날 수 있고, 무색의 하늘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태어날 수가 있다. 또 이런 내용도 경전이나 논서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어 이제 그럼 무색계 28천 하늘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다 쓰게 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계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천상 욕계, 색계 무색계 꼭대기까지. 이 천상까지 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상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하는 세상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삼계고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삼계고해 들어보셨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삼계를 육도, 육도윤회로 표현하면 삼계를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28개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로 표현해도 되고요. 육도윤회, 여섯 가지 세상인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복잡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라도 좀더 정확하게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길게 들여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어, 계속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삼계를 육도윤회로 표현할 수 있다.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삼계는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의 세상 세 가지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자 그래서 삼계도사라고 했습니다. 삼계도사, 도사 삼계는 도사.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욕계, 세계 무색계, 삼계 도사,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인도해주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님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을 올바른,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도, 인도해주는 스승사, 도사. 우리를 길,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님. 그래서 삼계 도사 하면, 삼계, 삼계는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모든 그런 윤회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이 삼계를 고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삼계 고해. 삼계는 고통의 바다이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인 이 삼계, 이 삼계 고해해서 우리를 저 해탈과 열반, 깨달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탈출하여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갈수 있도록, 깨달음과 진리의 세계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그게 바로 삼계 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삼계 도사라는 네 글자를 설명드리는데, 벌써 한 몇십 분을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절에 20년, 30년 다니신 불자분들 중에서 예불문, 지심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몇십 년 동안 달달달달 외우면서 새벽 예불, 저녁 예불 했던 불자님들조차도 삼계도사가 무슨 뜻이에요? 삼계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대답들을 잘 못해요. 물론 이제 이제 부처님의 교리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달달달달 술술술술 이해하신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의외로 소수고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 한문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외우기는 외웠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한테 삼계도사가 무슨 뜻이야?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뭐 그렇다고 잘난 차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꼼꼼하게 배워두셔라.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셔라 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분자분 차근차근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술술 그냥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뭐냐면, 어,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절에 오시는노보살림들을 상대로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보살림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뭘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법문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보살님들 상대로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좀든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느껴질 거고, 대신 이제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님들은 굉장히 이제 귀에 딱딱 이렇게 귀에 들어온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왕초보를 상대로 강의하고 법문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도사라는 네 글자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몇십 분을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삼계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 그다음에 색계 빛의 세계, 신들의 세계라고도 불러요. 빛의 세계, 신들의 세계, 무색계. 순수 정신의 세계, 모든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 근데 이 3개는 고해라고 했죠. 고통의 바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런 고통의 바다, 윤회의 세계. 이 3개라는 윤회의 세계,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들을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스승님. 삼계도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삼계도사. 어, 삼계도사이신 부처님이시여. 우리 중생들을 이 윤회의 세상에서 저 깨달음의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스승님이시여. 삼계도사.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3계 도사. 사생 자부. 사생.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사생은 중생들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몇 가지? 네 가지. 그네 가지가, 자, 태,란, 습, 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란, 습, 화. 태, 태생. 난, 난생. 습, 습생, 화, 화생, 이 육도윤회, 육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은 이네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태란 습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태, 태생, 태로 태어난다. 이게 뭐냐? 자궁으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 우리 인간이라든가 포유류들 있죠. 어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을 이제 태생이라고 불러요. 태, 자궁태자예요. 태생. 그 다음에 난생. 난자는 알란자예요. 알.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을 태, 표현합니다. 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 난생. 그 다음에 습생. 습. 습이. 우리 아우야 날씨가 습하다 할때습 있죠. 축축한 습. 그래서 습이 뭐냐? 습생. 습생이라는 것이 뭐냐? 모기라든가 벌레와 같이 그 습한 기운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런 미물들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습한 장마 때나 막 그런 어떤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습한 그런 숲에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어, 알을 깔고 벌레들은 이제 숱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습한 기운의 의지에서 습한 환경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를 습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벌레, 미물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생, 화생이 이제 좀 어려워요. 화생이 뭐냐? 변화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화. 변화에서 태어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뿅! 하고, 짠! 하고,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옥이라든가, 하늘세계 같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 혹은 귀신으로, 귀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중생들, 혹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뭐,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지도 않고, 알에서 나오지도 않고 습한 기운에서 나오지 않고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지옥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나서 고통을 받거나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 악귀들처럼 뿅 하고 귀신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하늘색의 신들처럼 뿅 하고 그렇게 짠 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 그것을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화생. 그래서 태, 란, 습, 파. 태, 태는 자궁으로 태어나고 란, 란은 알로 태어나고 습, 습은 습한 기운, 습기에 의지해서 태어나고 화, 화생. 화는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든가 귀신으로 태어난 중생이라든가 하늘색의 신으로 어, 나타난 중생들 같이 자궁이나 알이나 습한 기운에 의지하지 않고 뿅하고 자기가 지었던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선업이나 악업의 힘에 의해서 뿅하고 태어나는 변화에서 나타나는 중생들이 바로 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란스파 한마디로 모든 중생이란 뜻입니다. 모든 중생. 그 자부 자부의 자자는 자비로울 자 부는 아비부 아버지 부 그래서 사생 자부하면 태로 태어났거나 난 난으로 태어났거나 습 습으로 태어났거나 화 화생 변화에서 태어났거나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삼계 삼계고에 이 육도윤회에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 육도윤회에서 태어나고 죽는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는 그 모습. 자궁으로 태어났거나, 알로 태어났거나, 습기에의지해서 태어났거나, 변화에서 뿅 하고 태어났거나, 테란스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일체 모든 중생들의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우리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라는 뜻도 이제 모든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사생이라는 것도 모든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삼계라는 의미는 공간의 의미가 더 강해요. 공간.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욕계, 색계, 무색계.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더 많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3개라고 하고 4생은 태어나는 모습, 태어나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4생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도사, 4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시아 할때시 시는 그냥 강조의 뜻이에요. 시자는 한문으로 이시자라고 하는데 이것 시란 뜻인데 굳이 한문의 문장에서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어 뒤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한문 문법이죠. 한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한문이 어려워요. 저도 한문을 좀 잘하고 싶어서 지금은 그냥 포기했는데, 예. 한문을 정말 잘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은 자료도 모으고 공부도 좀 했었는데 60년 동안, 60년 동안 한학을 공부하신 그런 저기 동양 고전, 그런 우리나라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계시는 유명한 한학자, 유명한 한문학자가 하신 말씀에 평생을 공부해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한문이란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한문을 전문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제 설명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아본사할 때시 시는 강조의 뜻이에요. 강조의 뜻이고 아 아는 나 우리 나 이런 뜻이 있고요. 본사 근본되는 스승 왜 근본되는 스승이 무슨 뜻이냐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본사 근본되는 스승 그러니까 시아본사하면 우리들의 나의 우리들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님이신 누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부처님께라는 뜻이 되겠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문이라고 불러요. 샤카문이 샤카무니. 샤카문이는 샤카족에서 태어나신 성자,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샤카족 부처님의 종족이 샤카족이었나봐요. 그래서 샤카문이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우리 의 한자로 표기낼때샤카문니를 석가모니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야본사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시다. 그러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스승이냐? 우리 불자들마다 원불이란 게 있어요. 원불, 원불이 뭐냐? 원불, 내가 특별히 내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는 불보살님을 원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자님들 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관세음 보살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을 원불,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시는 분도 있고. 평생 관세음보살이나 평생 지장보살을 염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의 스승을 아미타부처님으로 모시든 관세음보살로 모시든 지장보살로 모시든 문수보살로 모시든 보현보살로 모시든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중요한 게 내가 아미타부처님을 알수 있었던 그 이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알수 있고, 내가 지장보살을 알수 있고, 내가 문수보살을 알수 있고, 내가 보현보살을 알게 된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출연하셔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면서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시다, 관세음이라는 보살님이 있다, 지장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더 마음으로 더 익숙하고 더 인연이 있는 그런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에 수많은 불보살님이 계시고 그 수많은 불보살님 중에서 불자님들이 원불, 내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실 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든, 관세음보살을 모시든, 지장보살을 모시든, 문수 보현보살님을 모시든, 내가 그와 같은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알게 된그 원인, 그 이유, 그 뿌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어떤 불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섬기든, 우리 이 시대 불자들의 근본 스승 뿌리가 되는 근본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은 어떤 불보살님을 모시든 그러한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수 있었던 근본 뿌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들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스승으로 모시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불자들은 항상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뿌리, 뿌리를 되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머나먼 미래의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시게 되고 미륵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게 된다면 그 시대 때 중생들, 미륵 부처님 시대 때 불자들의 시아 본사는 누가 될까요?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죠 미륵부처님 시대 때는 시아 본사 미륵부처님.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미륵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심 귀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 본사 서가 모니블,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귀의하여 목숨 바쳐 예 예배합니다. 절아옵니다. 3계 도사 사생 자부 3계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육도 윤회의 세상 3계에서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 3계 도사 사생, 자부, 사생. 자궁으로 태어났거나, 알로 태어났거나, 습기의 의지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변화에서 뿅 하고 태어났거나, 이와 같은 테란스파. 모든 일체 중생들의 자부,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시아 본사, 우리들의 나의 근본 스승인 석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규명 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뜻이 되겠습니다.